밴쿠버 청소년 겨울 영상 비전 트립을 10일 동안 시작하였습니다. 4명의 청소년들과 1명의 간사님이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밴쿠버의 자랑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다양한 야외 공연을 하게 되며 수많은 다민족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탠리 공원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라이언스 게이트 다리로 갔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태평양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이언스 게이트 다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와 산을 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멋있는 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봉사를 하였는데 우리는 샌드위치 200개를 만들어 홈리스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홈리스들이 친절하게 고맙다고 인사해서 감사하였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밴쿠버 아일랜드에 페리를 타고 갔습니다. 빅토리아 새아웃 원주민 교회 방문하여 서모세 목사님으로부터 원주민 특강을 들었습니다. 코키틀람 라파지 호수에서 열리는 빛의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수많은 조명과 사람들과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파지 호수 축제는 1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축제인데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나와 이동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렌벨리 공원에서는 서스펜션 다리를 건너 작은 호수에서 물재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처음 많은 친구도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통역하는 예배였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탄절에는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 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일간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기에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밴쿠버 청소년 영성 비전 트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